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에 산 어떤 기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거입니다. 짜잔! 바로 크레마 사운드입니다. 이북 리더기, 그러니까 전자책 리더기이고요. 제가 정말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샀고요. 저는 강남역 근처에 있는 예스24 중고서점에서 실물을 보고 나서 구입을 했어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그동안 전자책은 혹시 안 읽으시냐고 물어보시는 구독자님들이 계셨는데, 네, 저는 전자책을 사실 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크레마 사운드를 사기 전에는 이제 전자책을 사면 핸드폰으로 읽어야 되는데, 핸드폰 화면으로 오랫동안 읽다 보면 화면 크기도 작고 또 핸드폰에서 나오는 빛이 좀, 네, 너무 자극적이어서 눈이 아프고 또그 활자가 눈에 잘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책을 거의 읽지 않았어요. 근데 전자책 리더기는 핸드폰 화면이나 뭐 컴퓨터 화면과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아, 그럼 전자책 리더기로 읽으면 좀 뭐가 다를까 싶어서 많이 알아봤고, 또 예스24 그 중고서점에 직접 가서 실물을 좀 보고 그러고 결정을 해야겠다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실물을 받고 몇 페이지를 읽었는데, 이거 진짜 느낌 많이 다르다. 그렇다면 내가 이 전자책 리더기를 자주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다 해서 그래서 샀습니다. 드디어 샀네요. 제가 왜 전자책을 사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첫째는 실물책을 놓을 그 공간이 여유치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책에 비해서 책장에 여유 있는 공간도 별로 없고 해서 항상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두 번째는 책을 좀 저렴하게 살수 있다라는 거? 사실 전자책의 그 가격 자체는 그렇게, 네, 저렴하지 않아요. 종이책 기준으로 뭐만 원, 12,000원 정도 하는 그런 책들은 전자책의 가격이 한 8,000원, 9,000원 되더라고요. 생각만큼 저렴하진 않은데 쿠폰을 많이 줘요. 저도 이번에 알아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전자책 쿠폰을 굉장히 많이 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적립금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거를 사용하면 굉장히, 네, 저렴하게 살수 있죠. 그래서 저도 실제로 저렴하게 책을 샀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동할 때 들고 다니면서 읽기 좋다는 거. 네. 저는 외출할 때 이제 좀 오래 외출한다 싶으면은 항상 책을 한 권씩 들고 가는 편인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얘는 크기도 작고 또 가볍기도 하고 그래서 유용하게 들고 다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자책 리더기를 한번 사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전자책 리더기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사실 제가 크레마 시리즈 이외에는 안 알아봐서 다른 사의 그런 전자책 리더기는 잘 모르고, 이 크레마 시리즈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크레마 사운드, 이게 사운드고, 뭐 카르타 플러스, 그랑데, 굉장히 종류가 많았는데, 왜 사운드를 골랐냐 하면, 첫째는 가격. 네, 가격이 이게 제일 저렴했고, 제가 알아본 것들 중에는. 그리고 둘째는 저는 크기가 작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큰 사이즈도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화면이 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런 딸깍딸깍하고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키가 있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거를 검색을 해봤을 때 딱히 그렇게 사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골랐습니다. 저는 케이스는 따로 사지 않았고 보호필름만 지금 붙인 상태예요. 이게 전자책 리더기 액정도 그렇고 이 전체적인 어떤 느낌도 그렇고 한번 떨어뜨리면 약간 훅갈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근데 저는 케이스 말고 조그만한 파우치에 넣어 다니고 싶어서 지금 파우치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아무튼. 근데 얘는 제가 붙인 스티커예요. 버튼이 아니라. 텐바이텐에서 산 동그라미 스티커에 제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붙여뒀습니다.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전자책 하울을 해볼까요? 제가 이거를 산날 전자책을 꽤 많이 다운받았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소피의 세계. 네, 소설로 읽는 철학. 요 책을 샀습니다. 이게 제가 실물책으로 1권이 있었는데 이게 3권까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모아놓으면 아무래도 쪽수가 좀 많아서 제가 안 읽게 될것 같아서 이렇게 전자책으로 샀고, 그리고 세계문학 전집 중에서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달콤쌉싸름한 초콜릿, 이렇게 두 권을 샀습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읽을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가격을 맞추려고 이제 3만 원 이상이 돼야 또 어떤 쿠폰을 쓸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네, 가격 맞추려고 알아보다가 그냥 이게 딱그 3만 원을 딱 넘길 수 있는 네, 그 가격대라서 샀습니다. 달콤쌉싸름한 초콜릿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었는데 사실 그때 그렇게까지 막 인상 깊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마술적 사실주의에 대해 좀 알게 되고 그거의 매력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좀 감상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샀습니다. 그리고 존 버거의 다른 방식으로 보기라는 책도 샀는데 요거는 미술에 관한 책인데 그 한줄평 같은 거를 보니까 꽤 좋은 책인 것 같아서 샀고, 이 셜록 홈즈 더 얼티밋 에디션은 셜록 편이랑 왓슨 편이랑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건데, 얘는 표지가 안 나와 있지? 아무튼 근데 얘는 이제 꽤 오래전에 샀던 전자책이고, 셜록 홈즈 시리즈를 다 사려면은 책장이 네,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좀한 번에 컴팩트하게 담은 책, 이게 아마 근데 시리즈를 다 담고 있긴 할 거예요. 다안 읽어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전자책의 형태면 물리적인 그런 부담이 없으니까 그래서 샀고, 장미의 이름, 이것도 예전에 산 책입니다. 예전에 미용실에서 이제 너무 기다리는데 지루해서 잠깐 읽어보자 해서 산 건데, 실은 제가 장미의 이름 실물 책이 있는데 미용실에서 충동적으로 샀던 전자책이고 3권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왜냐면 3권도 다안 읽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카테고리별로 묶이더라고요. 이게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이렇게 묶이고, 열린 책들 세계문학 전집 이렇게 또 묶이고, 이 뒤에 보면 살림지식총서 이렇게 묶이고, 그래서 그 점이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패티 스미스의 몰입이라는 책인데 얘는 대여 90일 대여. 그래서 꽤 저렴한 가격에 대여를 할수 있었고, 융 심리학 입문, 이것도 지금 표지가 안 나와 있는데 얘도 대여입니다. 그래서 얘가 3,000원이었어요. 90일 대여. 그리고 단단한 과학 공부라는 이 책도 샀는데요. 과학에 대해서 좀 쉽게 풀이된 책이라고 설명에 나와 있어서 샀습니다. 그리고 살림지식총서에서는 한권 샀는데, 누가 하이카라 여성을 데리고 산 후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근대 시기에 뭐 1900년대 초반 그때의 여성들의 연애와 뭐 결혼 그런 거에 관한 책이라고 해서 그래서 샀고, 그리고 네, 그게 끝이네요. 얘는 크레마 사운드 퓨어 사용 가이드라서 이렇게 몇 권을 좀 사봤고, 제가 모든 책을 다 전자책으로 사겠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종이책의 그런 어떤 구매 빈도수나 횟수 같은 것도 크게 줄어들 거라고 사실 기대하지는 않고. 전자책으로 사는 책들의 경우에는 일단 모든 책들이 다 전자책이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자책으로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 필기가 필요 없거나 밑줄을 그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책들, 혹은 권수가 너무 많거나 분량이 너무 방대해서 종이책으로 읽기에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시각적으로 부담이 되는 네, 그런 책들. 혹은 종이책으로 사기 전에 한번 맛보기로 읽어보고 싶다 하는 책들. 뭐 그런 책들을 전자책으로 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책들을 장바구니에 일단은 좀 쌓아놨다가 전자책 쿠폰이 한 번에 이렇게 몰아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몰아서 결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크레마 사운드를 산지 며칠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뭐 많이 읽어보지는 못했고, 그리고 또 깊은 감상을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사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다기보다 짊어지고 있던 종이책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로 이제 컴팩트하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책들이 나중에 또 읽고 싶어지면 이거로 사면 되니까.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 이거를 들고 외출을 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자책을 담을 수 있는 파우치를 아직 안 사서, 그리고 그렇게까지 길게 외출할 일이 지금 요 며칠간 없어가지고, 근데 앞으로는 이제 부담 없이 들고 갈수 있겠죠. 그래서 빨리 이거를 들고 카페에 가서 책을 읽고 싶네요.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잘 샀다라는 생각이 들고, 10만 원이라는 가격이 아깝지 않게 잘 사용을 할것 같아요. 얘를 좀더 사용을 해보고, 또 말씀드릴 게 있으면 나중에 영상에서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잘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브이로그에서도 앞으로 이 녀석이 종종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크레마 사운드 첫인상 리뷰 정도 될것 같은데, 그거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